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안양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양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본 물건의 타이틀은요. 네, 7억을 투자하셔서 네, 현재 소유자께서 7억을 투자하셔서 전체 네, 외부,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보다는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고 네, 리스크는 네,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또 참고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네. 어떻게 수익률은 높고 상대적으로, 네. 리스크는, 네. 감소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네. Y축이 수익률, 네. X축이, 네. 위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률은 어떻다? 네, 비례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요, 리모델링을 할 물건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네, 수익률은 네, 증가하면서 네, 위험은 네, 감소하는 네, 이러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모텔의 수익률과 리스크는 이렇게 비례하죠. 네, 비례합니다. 네, 비례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물건보다는 리모델링이 된 물건은 어떻습니까? 네, 수익률은 똑같죠? 네, 수익률은 똑같은데 리스크는 네, 이만큼 네, 감소가 됐죠? 네, 이만큼에 대해서 위험은 감소한다.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 물건 번호가 118347번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0년 8월 9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대지면적 117평, 연면적 350평, 네, 매가는 리모델링이 완료하면서 네, 32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최대 이용자 28억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누르신다면 초기 투자 자본, 네, 초기 현금 자본은 28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르시고 4억의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어떻습니까? 네, 4,500만원.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꾸준히 형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매출. 월 매출이죠? 네, 기간. 1월 달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이죠? 네, 4,500만원입니다. 네, 4,500만원. 이렇게 수도권과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절적 요인에 네, 변동 없이 매출은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는 모텔이 좋은 모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폭이 이렇게 짧아야만이 여러분이 리스크가 없는 거지. 진폭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겨울은 떨어지고 네, 여름은 올라가는 이러한 네,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네, 모텔은 어떻다고 그랬죠? 네, 상대적으로 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객실수 네, 28개, 주차 다수 가능하고요. 일반 상업지역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1041만 3223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양에 입지한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 여러분 6차선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6차선 대로변에 네,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6차선 도로죠? 6차선. 네.
4차선 도로고요. 편도 3차선이겠네요. 이 대로변에 모텔을 기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이렇게 대로변에 모텔이 입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로변에 입지한 모텔과 한 블록 들어가서 이렇게 한 블록 들어가서 이러한 모텔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모텔이 A 모텔이고요. 대로변 안쪽에 들어가고 입지한 모텔이 B 모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모텔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어떻습니까? 장점. 접근성이나 유인성. 대로변에서 보이죠? 접근성이나 유인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다? 숙박이 유리하다. 숙박이 유리하다. 단점이 뭡니까? 단점.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실을 선호하는 고객님께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대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모텔이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B 모텔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장점은 어떻습니까? 장점. 장점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실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단점은 어떻습니까? 단점은 대로변에서 봤을 때 차 안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도보로 걸어왔을 때 노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접근성이나 유인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숙박에 대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해당 모텔은 어떻습니까? 해당 모텔은 장점과 단점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단점을 극복하는 광고 및 영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대실 매출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매출을 4,500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더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실 손님에게 필요한 어떤 비품이라든지 광고 해당 모텔이 4,500 중에 대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실 비율이 40%를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40%도 안 된다는 거죠.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20%면은 900만 원이네요. 4,500 중에서 약 한 900만 원 정도만 대실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객실이 28개죠. 객실이 28개면은 회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객실 수입니까? 객실 수가 아니겠습니까? 회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대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비품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광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실 시간. 이 중장년층은 대실 시간을 많이 준다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실 시간을 넉넉히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 20대 손님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20대 손님은 어떻습니까? 20대 손님은 대실 시간을 시간으로 봤을 때 4시간 이상 주셔야 되겠죠? 4시간 이상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PC 시설이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PC가 커플 PC는 기본이고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요즘에 PC도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고객님이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시설을 여러분들이 갖추시고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시게 된다면 대실 매출은 20%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9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플러스 20%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 매출 500만원 이상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까지도 극복하시면서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은 아직은 대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마케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뵀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임금 호재까지 한번 볼까요? 임금 호재,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요. 네. 안양 인근에 보시면 금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금정역. 네, 금정역에 예. GTX. 네, GTX 네, C 노선. C 노선이 네,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네, 보다 많은 네. 접근성이 네, 우수해졌고요. 네, 유동 인구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의 인근에 보시면은요, 인근에 보시면 총 몇 세대냐면 네, 5천 세대, 5천 세대의 네, 아파트가 현재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고정 인구 5천 세대가 네, 인근에 확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덕원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인덕원 네, 환승센터. 그래서 네, 수원 노선까지. 네. 수원 노선 네, 전철역이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근에 보시면은요, 네. 인근에 네. 군포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이렇게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3교대 근무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런 단지도 있겠죠? 공장도 있겠고요. 그럼 3교대를 할 때에는 대실 수요가 몇 시부터 들어오시냐면 아침 8시부터 9시에 퇴근하는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가 이 시간에 대실을 입실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이분들의 니즈가 뭘까요? 네.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실의 조건이 뭘까요? 바로 시간이죠. 네, 시간.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이분들의 가장 큰 좋은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오셔서 피곤하시죠? 이 시간에 퇴근하셨으니까 이분들이 PC를 할 시간은 없어요. 연인들 두 분이 오셔서 똑같이 그냥 2만 원만 받습니다. 대실비 2만 원 받고요. 네, 좀 오후 늦게까지 네, 조금 편안하게 잠도 좀 잘 수 있게끔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만 대실 수요만 확보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양 국제유통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예. 안양 예. 국제유통센터 이렇게 있어서 네, 풍부한 네, 수요층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죠. 네, 네, 따라서 리모델링도 완료가 돼 있고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단점까지 극복하시고 장점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겠고요. 단점까지 극복하시는 영업 전략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과 향후의 처분 시 자본 이득까지도 네, 두 가지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을 모텔 황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대비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28억, 네, 융자 받으시죠? 네, 28억 융자 받으시면은 네, 적용되는 이자율이요.
4.8% 정도, 네, 이 정도 적용이 되시고요. 아, 1년에 1억 3,440만 원의 네, 이자 부담금이 발생되고, 매 달로 우리가 나눠 봤더니 한 달에 1,12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초기 투자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4억. 네, 현금. 네, 자기 자본 4억 투자하시죠? 네. 현재 매출 기준으로 순수익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매출 4,5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이자 지급액 마이너스 1,120만 원, 각종 공과금 그리고 세금, 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살펴봤을 때요, 한 달에 1,280만 원에 대한 여러분이 순수익을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주고 백분율로 우리가 환산을 했더니 기대 수익률은요, 38.4%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양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월 매출 4,800만 원이죠? 월 매출, 4,500이죠? 네, 4,500만 원에서 이자 지급액 1,120만 원을 예, 부담하시고요. 또한 여기에서 필요 경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 경비는 각종 공과금, 인건비, 그 다음에 세 부담금, 그 다음에 건물이랑 감가 상각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필요 경비가 2,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1,280만 원이죠? 네. 경기도 안양에 입지한 네,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수익률이 38.4%에 해당되는 모텔 매매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예비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서 수도권에서 모텔을 매수하여 운영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이시라면 본 물건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